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오늘의 주제는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서 뭐 팀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누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팀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고요.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아무런 정보 없이 서바이벌 팀을 구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구하기 쉽게 제가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해요. 아무래도 팀을 구하는 부분들 뭐 각 팀들의 뭐 규정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연결, 그러니까 접속, 그러니까 그 팀에 이렇게 게스트로 가기 위한 루트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라고 제가 딱 서둘 것은 말씀은 못 드립니다. 주로 저희 팀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각 지역에 있는 서바이벌 팀을 찾고 그 팀을 컨택을 해서 게스트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로 팀을 일단 내가 부산의 검색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산 근교에 있는 팀을 구해야 되겠죠. 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팀을 구할 때 검색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소셜 네트워크, 바로 SNS라든지 네이버 카페라든지 다음 카페라든지 페이스북이 됐든지 요런 우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팀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이 바로 건술이라는 그 에어소프트 샵의 온라인 카페에 팀을 홍보하는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요 게시판을 통해서 처음 서바이벌을 접했고 그 팀의 카페에 가입을 하고 연락을 해서 게임을 나가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 건술이에 있는 팀 홍보 그 게시판 자체가 업데이트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 전에 글을 올렸던 글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선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팀을 검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건수리의 서바이벌 팀 홍보 게시판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두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이버 카페 에어소프트 건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팀 홍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팀 홍보 게시판이 있고 그 게시판에 여러 팀들이 자기 팀원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써요. 거기에 제목에다가 뭐 내가 부산이면 부산, 그러니까 수원이면 수원, 서울이면 서울, 경기권에 이렇게 치시면은 많은 팀들이 나오고 그 팀에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컨택을 해서 게임에 참가하든지 게스트로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 DC 인사이드의 에어소프트 갤러리라는 곳도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는 익명성을 가지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제가 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에어소프트 건스나 아니면 건술이 그 팀 홍보 카페에 비해서 팀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큰 커뮤니티, 에어소프트 커뮤니티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서바이벌을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서바이벌 게임 하시는 분들이 사진도 올리고 팀에 가입된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분들을 컨택을 해서 게스트로 참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서바이벌 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뭐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서바이벌 팀이 폐쇄적이다. 게스트도 가려서 받는다.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게 100% 아니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서바이벌 팀을 검색을 해서 가입을 하진 않더라도 게스트로 게임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팀을 못 구했다, 게스트로 참가할 수 있는 팀을 못 구했다라고 하면은 뭐 부산 경남권이라고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 팀 게스트로 게임 접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유로필드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화전에 있는 C큐브 게임장 이그 일일 게임비를 내고 팀에 상관없이 가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하 주차장을 약간 개조해서 하고 있는 이큰 필드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거는 크라토스 샵에서 많이 그쪽으로 게임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라토시 건샵에 한번 문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요런 루트를 통해서 서바이벌 팀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 정말 서바이벌 팀들 폐쇄적이다. 아 인간들 뭐 게스트도 가려받는다. 뭐 이런 얘기보다 자기가 조금 더 검색을 해서 컨택을 하신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뭐 장비를 사나 마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가 서바이벌 게임을 가고 싶은데 게스트로 구할 수 있는 팀이 없으니까 그 팀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이 많은 부분들이 하나가 이 서바이벌 팀에 게스트로 참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팀의 회원을 가입을 정회원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 진입 장벽이 많이 높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저도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당연히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저 같은 경우도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한 지 이제 갓한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6년, 5년, 6년 정도 된것 같기 때문에 뭐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은 뭐 선배들이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게스트로 왔어요. 와서 게임을 하는데 그 팀이랑 살짝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다 개성이 강한 분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이 이제 간간이 생기는데 이런 거에 악심을 품고 그 팀의 게임을 있는데 뭐 신고를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바이벌 팀들이 게스트를 받는데 상당히 꺼려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내 여건상. 다만 이제 점점 제가 이렇게 게임에 참가하게 된 계기도 그첫 번째 게스트로 갔던 팀에서도 저를 그런 크게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고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를 해주셔서 게임을 시작했듯이 아직까지 많은 팀들이 게스트를 참가를 해서 신청을 해서 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막 내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검색을 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게스트로 뛸수 있는 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전라권 쪽에 보면은 나주의 BOB필드는 팀에 상관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갈수 있는 유료 서바이벌 게임장이고요. 요 근래 그 유튜버에서 라텔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어디야 정읍에 또그 키즈카페 비슷한 서바이벌 카페를 하나 오픈을 하셨죠.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활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게임을 뛸수 있는 그 루트가 보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찾는 만큼 그만큼 게임을 뛸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게임을 참가를 하는데 크게 제약사항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된 거는, 제 개인적으로 팀을 추천을 해달라, 소개를 해달라라는 글들 아니면 메일 또는 개인 페이스북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부산 경남권이면은 제가 저희 팀을 추천을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이 저희 팀과 좀 먼다고 하면은 제가 아는 팀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뭐 경기권에 제가 아는 팀이 없는데 그 팀을 무턱대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띄워드립니다. 예, 만약에 부산 경남권에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고 서바이벌 게임을 체험을 해보시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더벙커 서바이벌 팀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더벙커 서바이벌 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팀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 가입하시고 게스트 신청하시면은 저희는 장비까지 다 대여를 해드립니다. 일종의 대여비가 있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처음 서바이벌 게임에 관심이 있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조금만 본인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생각보다 쉽게 전국 각지에 있는 서바이벌 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정도 노력을 감수하신다라고 하면은 즐거운 서바이벌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순하게 그 에어소프트 건을 가지고 이렇게 총을 쏘면서 사로 같은 데서 이렇게 슈팅의 목적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쉽죠. 서울, 부산, 경기권, 그리고 전라권 다 모든 곳에 이런 그 슈팅 레인지 사로를 빌려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유료로 돈을 내고 사격을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크게 제약은 없는 경우니까 그런 것들은 검색만 해보시면 바로 가능하실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요런 루트라도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에 제가 또 이런 뭐 주제를 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을 참가하고 싶은 뭐 초보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바이벌 팀을 구하는 거는 이전에 한번 영상을 찍기는 찍었는데 뭐제 유튜버 인지도가 그리 안 높으니까 그 영상은 뭐 조회수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려먹기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고, 부산, 울산, 경남의 더벙커 서바이벌 팀을 기억하셔가지고, 게스트를 오시면은, 즐거운 서바이벌 생활 할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